다가와 비비고 싶어. 안 됐다 그래. 키티 누주라, 저 지금 눈이 너무 따가워요. 비비고 싶어요. 안 됐다 그래. 눈 비비지 마. 아니 왜요 키티 누주라, 지금 눈이 너무 따가워요. 따가워서 막 눈물이 날 것 같다고요. 아 그래? 아 그럼 울어. 어서 눈물을 흘려. 네? 정말 울어도 돼요? 그래 그래, 지금은 울어야 한다니까. 어서. 캡티 우즈라. 그래 어서 울자. 때구리 일어. 그래 울어 울어 울어. 비비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울어 울어. 비빌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눈물을 흘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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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아이 참, 어디 숨은 거야? 떼구리, 왜 그래? 캡틴 우즈로, 떼구리 왜 울어요? 설마 캡틴 우즈로가 떼구리 울린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울린 게 아니고 그. 캡틴 우즈로가 눈물을 흘려야 됐다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울고 있었던 거야. 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떼구리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눈 안 따갑지? 정말 하나도 안 따갑네? 캡틴 우즈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행이구만. 떼구리 눈에 들어간 게 빠진 모양이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떼구리 캡틴 우즈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난 저기에 있는 놀이터에 숨어 있었거든. 뭐야, 놀이터까지 가서 숨은 거야? 이거 그래야 너한테 안 들키지. 어쨌든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부는 바람에 눈에 뭐가 들어갔지 뭐야. 엄청 따가워서 막 비비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났지. 맞아, 캡틴 우즈로가 나타나서 눈 비비지 말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야. 정말요? 그래 그래, 떼구리가 눈물을 흘린 덕분에 눈에 들어간 게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또또리, 만두리, 푸풀이 너희들도 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갔다고 막 따가워가지고 눈을 손으로 비비지 말고 차라리 눈물을 흘려. 알겠지? 울어도 돼, 울어도 돼. 눈에 먼지 들어가면 울어도 돼. 눈물 흘려 먼지 나오게. 아, 떼구리 아주 잘 울었어. 네? 울고 칭찬도 받고 눈에 있는 것도 다 나오고 우와 신난다 만세. 그런데요 캡틴 우즈로, 왜 눈을 비비면 안 돼요? 아 그건 말이지, 눈에 들어간 모래나 작은 조각들이 눈에 들어가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안 돼. 눈 비비면 안 돼. 눈 비비면 안 돼. 손으로 눈 비비면 눈에 상처나 눈이 더 아플 수가 있대. 네? 눈이 더 아프다고요? 우리 눈은 아주아주 얇은 막으로 덮여 있는데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에 들어간 먼지나 작은 조각이 눈에 상처를 내서 눈이 더 아프게 될 수도 있어. 어떡해. 나도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 비빈 적 있는데. 나도
저번에 졸려서 눈 비빈 적 있거든. 어떡해. 나도. 아유, 저런. 아유,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안 된다니까. 특히 이렇게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아주 위험하다고. 눈 비비면 안 돼.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 속에 세균이 들어가. 네? 눈 속에 세균이 들어간다고요? 개구리 눈으로 들어가자. 야호, 신난다. 개구리 눈을 괴롭히자. 건기야, 찔러. 눈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럼 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더 아플 수가 있어. 큰일 났잖아. 그 뿐인 줄 알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아주 큰일 난다고. 손으로 눈을 비비다 보면 눈동자를 세게 누르게 돼서 눈동자 모양이 변할 수도 있거든. 그럼 눈이 나빠져서 앞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고. 네? 눈이 나빠진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도, 눈이 따가워도 절대로 손으로 눈을 이렇게 비비지 말고 차라리 눈물을 흘려, 그리고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죠? 아, 그럴 땐 말이지. 짜잔! 이건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눈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뿌린 다음에 막 좌우로 깜빡깜빡거리면은 눈에 들어간 먼지가 빠져나올 거야. 인공 눈물이 없으면요? 아, 이것도 없으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야. 알겠지? 네! 좋았어. 건강한 우리 눈을 위해 손으로 절대 눈을 비비지 않기. 모두 건강! 건강! 약속, 우리 모두 약속해. 건강하게 모두 약속해요. 눈이 따가우면 눈물 흘러. 눈 비비면 안 돼. 절대 안 돼. 인공 눈물 넣고 깜빡깜빡 흐르는 물로 씻어 비비지 마. 약속 우리 모두 약속해. 건강하게 모두 약속해요. 건강.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 세트를 보내줄게. 오늘도 씩씩하게 또또리처럼 어제보다 더 재밌게 만들이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따구리처럼 멋진 하루.